ません。안녕하세요한사자입니다전편에이어서가우디투어를시작합니다스페인바르셀로나2일차일정을진행중인상태고요오전8시에카사밀라앞에서다른한국관광객들과함께가우디투어가이드와만나서카사바테오로이동중입니다맨앞에보시면모자를쓰고계신분이있는데요그분이저희가이드고요가우디투어란건축가가우디의대표적인작품을둘러보는투어로가이드분의설명을들으며이동하는야외투어코스라고할수있습니다오늘간략하게여러분들에게오늘의일정잠깐만먼저말씀을드릴게요가쥬라는남자의건축을전에빌라라는남자의집을설명을드릴거고이집다음으로바로밑으로세블로만내려가면가쥬라는남자의가정집이있습니다개인건축을설명을드릴거고그다음번에우리가택시를타고프랜차이즈까지올라갈거예요오늘제가늦었잖아요보통시간을환승할수는없겠지만급한상안받을게요제차비를택시다태워서올라갈테니까일단은죄송하고공원도착해서입장을도와드릴거고그다음번에다시한번더저만나서시내안쪽성당까지가실겁니다성당도착해서여러분들이실질적으로시기착용하시면서설명드릴거고요그래서오늘하루투어가끝나면아무래도이제한조금넘을거예요부탁드리는건식품잘챙겨가시고스코드랑스케이트보드많이다칩니다확인하시고건너는습관들이시라고말씀을드려요여러분들가장먼저정면에보이는건축물을설명드리기전에매번보여드리는게바르셀로나의도시계획이에요도시계획보시면은색깔만잠깐만기억해볼게요색깔만바로위쪽에갈색동네빨간색동네파란색동네관광업으로먹고산적없어요이쪽동네는무역업으로먹고살았어요이동네는한번오면두번오고두번오면세번오고세번오면네번온다는이유가뭐냐면이빨간동네때문이에요빨간동네완벽한도시계획이라고얘기할정도로또다른유럽사람들은야바르셀로나너무부럽다나도여기에서살고싶다이런얘기가나옵니다저녁에저랑같이이올드타운보시는분도계실거예요고딕지구같은경우에는바르셀로나에역사가담겨져있는곳이니까지금은여기는200년이채안돼요하지만아래쪽은막400년500년쉽게중세라는시대때건축물도볼수가있기때문에요빨간색동네여러분들이알고있는신도시예요신도시여러분들가우디시의건축물도있을거고여러분들의숙박업소도식당들도굉장히많거든요지금여러분들이서있는땅덩어리의길이가가로길이세로길이113m 의정사각형의땅이라고매번말씀드립니다많은분들이지금의건축물들을그냥건축물이구나이렇게많이생각하실텐데모서리가깎여있어요모서리를깎았기때문에동등하게빛을받을수있다는게되게중요한거예요여러분들건축물의한채가한가정집이었기때문에건축물의안쪽을이렇게뚫은거예요왜냐면은안쪽사는사람들도체감과환기빛과바람을받을수가있으니까요그래서이렇게안뜰을뚫어놓은걸빠띠오라고도얘기해요빠띠오우리나라말로는뜰이라고하고정원이라고도얘기하는거고요여러분들이오늘택시투어할수있는이유도바르셀로나의완벽한도시계획때문이라고말씀을드려요지금의이도시계획을펼쳤던남자는알데폰스세르다예요세르다세르다라는남자의도시계획안에여러분들이가우디시의건축물을보고간다는걸잊지않기를바랄뿐입니다택시아저씨들가는길들이다달라요어느아저씨는이렇게도갈거고이렇게도갈거고이렇게도갈거고돌아가는게아니에요이아저씨는돌아가봤자돈을못벌어요4인이상타거나캐리어를실었을때아니면여러분들이공항가실때만항구가실때바깥쪽나갈때만버튼을누를수가있는것이다짜고짜4인일때3인일때버튼누르지않아요이쪽동네는택시요금도저렴하고모든거리가10분남짓이기때문에우리가택시를타고투어할수가있는겁니다하지만밭뷰앞에버스가없고성가족성당주변에관광버스가단한대도없어요왜냐면그게이나라의규정인거예요지금의그런공간들버스가쓰는순간막200대300대정말많은관광객이찾아오기때문에항상버스투어는걸어야되지만여러분들은걷지않으셔도된다고말씀을드립니다무튼중요한건오늘하루종일듣는건축가가이 남자가바로가우디라는거많은분들이알고계세요하지만중요한건이가우디씨가존재할수있었던배경에는이남자가있었어요이남자가바로삼성과이건희씨라고여러분들에우세비가문의구엘이라는남자예요지금의이남자가단한번도의식주를걱정시킨적이없어요바르셀로나의태부예요근데다짜고짜자신의돈을이남자에게썼던이유가뭐냐면동감대라는게있다고하죠구엘씨랑가우디씨랑카탈루냐주를진심으로사랑했대요바르셀로나에살고있는사람들을정말로아꼈고요지금의이남자가그생각이너무기특한나머지가우디씨에게기회한번줬던거예요앞에구엘만들어가면돼요구엘별장구엘궁전구엘공원폴로니아구엘이런식으로앞에구엘이들어가면구엘시아의합작이고가우디라는건축가가직접적으로이런식의
가사 어쩌고 가사 어쩌고 가사 어쩌고 사람들의 집들도 증축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면에 보는 집이 릴라라는 남자의 집으로 그의 마지막 개인 건축이 여러분들 마지막. 근데 직접적으로 마지막은 이렇게 곡선이 화려하지만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곡선보다 직선이라는 게 화려해요. 그의 처녀작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지금의 이 집이 비센스라는 남자의 집이거든요. 곡선보다 직선이 지대다는 거 여러분들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박기호 씨의 집을 전성기라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집이 실질적으로는 그를 1등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었던 깔베트라는 남자의 집이에요. 하지만 모든 한국인 투어가 가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번 집 우리가 세 블록 내려가서 보게 되는 박기호 씨의 집이 딱 봐도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밀라라는 남자의 건축물 어찌하여 저 자리에 저런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천천히 확인을 할 겁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어떤 한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높은 거장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르 누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 누고라는 분야에서 가우디 씨는 곡선을 이용해서 뻔하디 뻔한 건축이 아닌 특별한 건축물 딱 봐도 지금의 곡선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 그가 항상 곡선 안에 종교와 자연과 빛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저 건축물도 확인해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밀라 씨가 약속 안 지켜서 밀라 씨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밀라 씨로 인해서 가우디 씨가 저 어마무시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하시면서 곡선의 건축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돈 진짜 많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 곡선 하나당 1,000만 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지금의 주변만 둘러봐도 뻔하디 뻔하게 생겨져 있는 집과는 다르게 곡선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저 집은 오전 중이 아니라 오후에 오셔서 보시라고도 매번 말씀해 드리는 게 햇빛이 내리꽂혔을 때 지금의 건축물 자체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려요. 그 이유는 저 외관에 사용됐던 석재가 라임스톤 뻔하디 뻔한 석재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석재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반사시키기 굉장히 수월한 라임스톤 마감 처리 단체를 가우디 씨가 매끈매끈하게 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햇빛이 없을 때는 이런 느낌이지만 빛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거 잊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석재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꽂아 올렸구나. 그리고 또 다르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산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요. 돌산을 모티브로 만들어냈던 지금의 밀라씨의 집 화려한 철제 장식들이 식물의 뿌리, 나무의 줄기, 잎사귀를 연상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네 세상에서는 구글 시도 누르신 다음에 터치로만 당기시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과거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저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설계의 방법 현수선 공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중력은 수직으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천장에다가 원형이트를 만들어놓고 무거운 줄을 매달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의 줄을 교차가 되게 매달아서 자연스럽게 퍼물선이 만들어지면 이 바로 밑에다가 거울 하나 배치하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밑에다 거울을 바라봤을 때는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 한마디로 지금의 좌우대칭의 균형들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쌓아 올릴 수 있었던 현수선 공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하루가 지금 여러분들 정면에 보이는 이 밀라라는 남자의 건축물 가장 먼저 보게 될 텐데